행사 갔는데 말이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제 스타일. 굉장히 격식 있게 해야 되니까 딱 가면 돼. 안녕하세요. 오늘 차를 맡은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. 이 자리에 맞는 아나운서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, 다들 하셨죠? 거기에 제가 당당히 오늘 함께하고 싶은 MC 1위로 뽑히고 싶습니다. 이렇게 끝내요, 거기를. 그 거기서 이 사람들 언제 투표를 했지?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. 예. 아,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?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아,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.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아. 굉장히 포멀한 행사할 때는 그 정도까지 해도 웃긴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정말 웃겨야 되는. 개그를 여러 개를 해요. 근데 예전에 MBC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. 그거를 개그화 시킨 게 있어요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.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놈은 변호사고 셋째놈은 검사고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놈은 변호사고 셋째놈은 검사고 이 소리는 화신의 신동엽 씨가 뻥치는 소리입니다. 뻥치는 소리입니다. 뭐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어요. 아, 얘를... 야... 안 통하네, 이게. 아니, 잠깐만. 차라리 처음에, 야. 네?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잠깐만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저희 제시 지금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었는데, 이거 인터뷰할 때, 이것만큼은 영업비밀이라 자기는 안 하겠다고 얘기해요.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써먹기 때문에. 아, 진짜로요? 김현욱 씨. 지금 순간적으로 김현욱 씨 너무 이렇게 째려봐가지고. 약간 좀. 아니야. 제가. 이렇게 앞을 보고 방송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. 그게 웃음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. 아. 네. 아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. 네, 이렇게 듣다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. 아, 눈을 감고 들었어요, 진짜? 네.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. 아니,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있잖아. 신동엽은 판사하고 있잖아. 그거는 어때요? 신동엽 판사가 아니죠. 그건 좀 원래는 그게 많이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아닌 것 같죠? 연예인들한테 이런 풍문이 도는 거는 사실 인성 자체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문이거든요. 요즘에는 또 예. 이런 풍문 도고 그러면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. 예. 자, 뭐지? 김현중 씨가 데뷔 초에는 안 그러더니 한류스타가 되니까 목에 깁스를 한다. 그래서 오로지 윤사마만 상대하고 후배들 인사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. 아니 근데 이게 들었어요. 근데 아니 가만있어 봐. 이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왜냐면 우선은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이쪽도 선배는 선배인데 네, 또 같은 사무실이잖아요. 이쪽은 사마가 아니잖아요. 그냥 가르치기 아니야. 지기 뭐 그렇게 두 사람이서 왜 그래. 같이 MC 하나 생각해. 아니 근데 옛날에 사실 H.O.T 시절에 문희준 씨가 이런 소문이 있었죠. 근데 문희준 씨는 그럴 수 있어.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질 않아. 그냥 앞만 보고 하는 거야. 무슨 경주마처럼, 경주마처럼. 이거 다 가려서 시야가 좁아져서. 키는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만. 김현중이는 야, 이거는 근데. 이걸 뭐 정면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뭐. 아니, 빼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빼드릴게요. 네. 아, 그게 아니라 뭔가 쑥스러워요. 되게 내가. 그냥 별것도 아닌데 와서 안녕하십니까 군대도 아니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뭐 이거 뭐지 북한 아 너무 상투적으로 말 이런 게 그다음 또 요새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뭡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러고 도망가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들 하세요 이러고 하면은 괜히 수령님 된 느낌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내가 권위적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본인도 후배잖아요 선배들한테 네. 후배인데 그렇게 안 해요?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까를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대 위에서는 잘하고 자유롭게 잘하는 이제 후배들이 왜 무대 밖에서만 나오면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될까라는 게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획사 시키죠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 같아요 그런 뭔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로 화장실도 잘 안 가요 이렇게 음악방송 같은 데 하면은 그러면 화장실 가면 후배들이 막 그렇게 또 마주치고 인사할까 봐 그런 거예요?
되게 제 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.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는데 돌아가지고 인사하는. 그거는 너무 만들었다. 아 진짜요, 진짜요. 아 근데 진짜요. 뭐, 예? 진짜요. 아,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, 없어? 그래. 아 진짜래요? 그런 경우도 있어. 제일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뭔지 알아? 아니 왜냐면은 여기 나는.